번째 매치 2대0 완승으로 네카마들 팀이 8강에 진출했습니다. 과연 두 번째 매치에서는 어떤 팀이 8강에 진출할지 궁금하네요. 이번 경기는 고라파동님이 함께하는 귀염둥이 한방팀과 빗돌님이 함께하는 블랙홀팀의 경기가 있습니다. 8강행 마지막 티켓은 과연 어느 팀이 거머쥐게 될지 궁금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실 거죠? 중계석 연결하겠습니다. 박상현 캐스터님. 네, 아 역시 이 오프닝을 잘 열어주고 계세요. 아 그렇습니다. 예, 화끈하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예, 강민혜 선배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제가 상당히 미모의 배틀 BJ이다 보니까 네. 많이 놀랐죠. 네. 얼굴이 보니까 상기됐습니다. 빨개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LOL하면서 네. 또 이렇게 여성들이 많은 여신. 예, 여신들이 많은 공간에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예,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와서 이렇게 한 경기 중계해 보니까 나름대로 괜찮지 않습니까? 네, 괜찮네요. 뭐 화나거나 그러진 않은 거죠? 아, 화 안 나요. 화 만족스러운 아, 뭐, 거죠. 아유, 옛날 같지 않아요. 이제 성격도 예. 옛날 같이 그렇게 막 고집 피우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 요즘에는 이제는 어떤 중계든 주어지는 거면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가요? 예. 네. 항상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만들어가지고 네. 정말 이렇게 좋은 분위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나오실 거잖아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제는 멘토 BJ죠. 이제 양 팀의 감독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감독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구나를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저는 열정적이에요. 열정이 딱 체크 마우스 키보드 확인해주고 장비 체크해주면서 룬 체크 좀 해주고 예. 좀 어때 컨디션 댐피까지. 어때 이런 거 다 지금 체크해주고 있거든요. 진짜 의지가 장난 아닙니다. 정해주잖아요 네. 거기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감독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팀을 올려 보냈다면 그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명성을 얻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역할로 충분하구나. 그렇죠. 이런 거를 또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네, 뭐 발전하기 위해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명예죠, 명예. 네. 선수들도 좀 나오는 이유가 그 부산 선수들과 좀 이야기 나눠보니까 상금보다도 어떻게 보면 교통비가 더 나간다고 하는데 나오는 그 열정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인터뷰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멘토들의 인터뷰를 지켜보도록 하죠. 현장에 각 팀의 멘토 BJ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귀염둥이 한방팀의 멘토 BJ 고라파동님. 네. 네, 팀원분들과 연습은 많이 하셨나요? 틈이 나는 대로 열심히 매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셨나요? 일단은 제가 관전도 하면서 그 일일이 플레이에 대해 꼬집기도 하고 그리고 보이스도 다 같이 얘기하면서 하라고 얻어내렸습니다. 네, 상대팀과의 그럼 경기에서는 이길 자신 있으신 건가요? 있습니다. 네, 화이팅. 네. 네, 그렇다면 블랙홀 팀의 BJ 빗돌님은 어떠셨어요? 네. 네. 연습은 많이 하셨나요? 뭐 특별히 대회 때문에 더 열심히 한 것보다 원래도 게임 좋아하셔서 네, 다 같이 많이 하시는데 그냥 저는 옆에서 조금씩 도와만 드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셨나요? 뭐 습관이나 이런 거는 갑자기 고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팁 위주로 많이 알려드렸고 사실은 그거보다 그냥 현장에서 떨지 않고 평소 게임하는 만큼만 할 수 있게 뭐 그런 거 외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좀 많이 챙겨드렸어요. 네, 그러면 이번 경기 예상해 보신다면? 저희 재밌게 할 거예요. 재밌게 하다 보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즐겜? 네, 즐겜. 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선수 영상 함께 보시죠. 완전 지인분들끼리 같이 이렇게 나가자고 해가지고 세 분은 지인이고요. 두 분은 그냥 카페에서 거기서 이렇게 모이게 되었어요. 최대한 우리 팀을 장점을 살려줄 BJ가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지인분 팀이 따로 있거든요. 그 팀만은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세가지고 쟁쟁한 분이 많아서 우승은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왕 나온 김에 우승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족하고요. 네, 홍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스베누 레디스 배틀 귀염둥이 한방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시현 선수의 모습이 보이네요. 귀염둥이 한방의 탑을 맡고 있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약간 그 눈매가 좀 날카롭게 이기겠다는 의지가 좀 보이죠? 예, 그렇죠. 이번 경기가 좀 중요하다. 첫 번째 경기만 잘 풀어나가면 충분히 우리 팀이 이기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조시현 선수고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 선수 만나보도록 하죠. 염정현 선수예요. 염정현 선수는 예.
아, 제가 그 정현이라는 이름을 알고는 있는데 그 선수가 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미드로 알고 있었는데 정글이네요. 그렇죠. 염정현 선수고요. 오늘 멘토 BJ 고라파동 감독이 우리 선수들을 직접 세팅을 했습니다. 다음은 김혜진 선수. 김혜진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정말 미드 지금 나온 팀 중에 제일 잘하지 않을까. 오, 상당히 좀 쑥스러워하는데요? 예, 게임 들어가면 돌변하나요? 네. 적극적으로? 게임하면 돌변하나요? 그래요. 자, 김혜진 선수 만나봤고 이어서 다음 선수는 천재희 선수예요? 오. 와, 천재희 선수입니다. 어떤 선수예요? 천재. 천재적이죠. 예, 천재적으로 타고난 선수다. 네. 예, 저 장점이 어떤 게 있나요? 아마 제일 티어가 높지 않을까. 아, 티어가 높고요. 자, 이어서 고아진 선수예요. 예, 고아진 선수입니다. 네. 서포터를 맡고 있고 포근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저희 잘 품어주고. 네, 그렇죠. 애니를 잘할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안 합니다. 아, 애니를 안 하고요. 터프한 거래요. 예, 이렇게 그래요. 좀 터프한 거 좋아하는 선수라고. 브라운 잘할 것 같아요. 어우, 잘합니다. 예, 잘할 것 깜짝 놀랐어요. 같습니다. 다섯 명의 선수를 지금 확인해봤죠. 조시원, 염정현, 김혜진, 천재희, 고아진 선수 이어집니다. 그 염정현 선수가 미드 네. 원래 아니었나요? 근데 정글러가 없어서. 맞죠? 제가 네. 아는 그 정현이 맞죠? 맞아요? 네. 또 어떻게 그렇게 선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드 아리 엄청나게 잘하는 친구 맞죠? 네, 예. 아리장이. 예, 아리면 천팔 했을 거예요. 저 친구는 역시 여성 선수는 강민이에요. 깨고 있죠? 기가 막힙니다. 아, 예. 전부 같구나. 천재 모르거든요. 네. 예. 잘해요. 그래요. 잘하는 선수라고 합니다. 리드를 맡고 있는 염정현 선수고요. 자, 이어서 다음 팀이 블랙홀 팀인데 기염둥이 한방팀과의 이 라이벌 대전, 이번 경기를 살아남아야지 8강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블랙홀의 준비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블랙홀, 저는 사실 예선전 올 때까지만 해도 블랙홀이라는 팀명이 저희 팀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지은 것 같아요. 저번 시즌에 참가했던 정글러 수진이라는 친구가 팀을 모았고요. 그래서 저랑 그 다음에 그린티 언니라고 그 저번에 팀장했던 그런 두 명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지인들 제 친구의 친구나 아니면 수진이 친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였습니다. 저번 시즌에 참가했을 때 좀 아쉬운 점이 많아서 이번에는 연습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잘 해보자 그래가지고 참가를 열심히 했고요. 대부분 팀들이 그렇겠지만 저는 이초웅이 들어가 있는 팀명은 잘 모르겠지만 우선 잘하시네요. 네, 앞으로도 더 발전해서 시즌 3, 4, 4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멘토 빗돌 감독이 소속되어 있는 블랙홀 선수들이에요. 먼저 보이는 선수가 박수진 선수입니다. 박수진 선수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아, 원래 주포지션이 탑이 아닌데 예, 팀에 맞춰가지고 탑만 집중적으로 좀 연습을 했고 예, 개인기량보다는 팀파이트에 좀 특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 싸움 한타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박수진 선수입니다. 이어서 다음 선수 만나보죠. 다음 선수는 강설아 선수예요. 정글인데 좀 캐리 욕심이 있어가지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오늘은 뭐 자기가 재밌는 것보다는 팀 이기는 데 좀 집중해달라고 일단 주문을 좀 해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성 선수는 강민 해설위원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 예. 유은영 선수입니다. 네, 유은영 선수 처음 보는 선수고요. 네, 처음 봤죠. 네, 유은영 선수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지난 시즌에도 나왔던 선수들이고 네. 뭐 중심이고 맏언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안정적으로 잘하는 스타일이라서 떨지만 안 하면 충분히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좀 안정적이고 참 침착해 보여요. 예, 그리고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이 좀 듭니다. 다음 선수 확인해 보죠. 유나영 선수입니다. 네, 역시나 지난 시즌 뭐 이어서 참가를 하는데 사실 지난 시즌에 좀 카메라를 잘못 받아가지고 쉬바나란 별명이 생겨서 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아. 오늘 좀 플레이도 잘하고 저 시청하시는 분들 좀 후한 평가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예. 있습니다. 그래요. 어디를 봐서 쉬바납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이미 뭐 후한 평가를 지금 주고 있는데 드리고 있는데 아유 어떻게 쉬바나니까 네. 잘못된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래요. 그 다음으로는 김유라 선수입니다. 네. 서포터 맡고 있어요. 네, 뭐 챔프 폭도 넓고 예, 연습도 정말 많이 해요. 저희 팀 장점이 일단은 게임을 정말 좋아해서 제가 따라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예, 충분히 잘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다섯 명의 선수를 만나봤죠. 박수진, 강설아, 유은영, 유나영, 김유라 선수를 이어주고 있는데 유은영 선수, 유나영 선수 자매인가요? 아니요, 자매는 예. 아닙니다. 자매 네네. 같지 않은 네네. 팀원. 네네. 네. 이름만 비슷한 거예요? 이름이 굉장히 비슷해요. 네.
영차도님의 예, 자매 같은 그런 느낌 났는데 네, 왜냐면 제가 네. 봤을 때 외모가 너무 달라서 네, 네. 자매 같은 느낌 좀 안 나는데 이름이 좀 비슷해가지고요. 네. 팀의 장점이 진짜 예. 자매 같이 다들 원래 친하던 그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는 거라 가지고 예. 뭐 같이 만나서 연습하기도 사실은 되게 편했었고 그 친분이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저희 팀. 그렇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블랙홀이라는 팀명이 약간 좀 의아하긴 합니다. 네. 네. DJ 빛돌, 그러니까 네. 빛나는 돌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그런데 블랙홀이라니요. 예. 빛돌은 예. 전혀 뭐 상관은 없고 네. 역시 강민해설다운 아, 지적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레디스 배틀을 하면서 이제 강민 선수 광민해설로 빛나는 해설로 지금 발돋움하고 네.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석과 네. 광민의 만남. 그렇습니다. 예. 또 이렇게 새로운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네. 예. 이제 빛돌 같은 경우에는 또 해설을 지금 맡고 아, 그렇죠? 있기 때문에 뭐 여차하면 같이 해설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아니, 생각이 네. 들어요. 아, 저는 멘토 BJ인데. 오늘 감독으로 왔습니다. 저는 편하게 가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저희가 어우러서 가는 거 상당히 아, 그렇죠. 좋아요. 네. 상세 그래서 짚어주세요. 그렇죠. 아,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좀 여기 있는 우리 고파라동, 고라파동. 네. 이보세요! 고파라동이 뭡니까? 네. 아니, 승리의 고프다. 어떤 뜻인가요? 고파라동? 고라파동인데 고라파동. 아 죄송합니다. 아 그냥 아무 뜻 없이 예. 지은 건데 예. 아 그냥 지은 거예요? 잘 먹히더라고요. 예. 거기다가 그 죄송하지만 예. 그 집에서 오랫동안 키우는 개 이름이 저희 개 이름이 예, 고르시거든요. 고동인데 그거 어.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 아니 실제로 그 개가 예, 있거든요. 진짜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하는데 아, 우선은 저 정말 안 맞고 그리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상당한 실력자라고 들었어요. 아 그렇죠. 예, 여기 어필 한번 해주시죠. 선수 준비까지 할 수 있다고.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선수들에게 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건 뱀픽적인 부분에서는 저기 이제 빛돌 멘토보다도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좀 있으세요? 아니면? 있습니다. 있어요? 오! 확실하게 앉을 자신 좀 있으신 거예요? 앉을 수 있습니다. 야, 그럼 오늘 경기 기염둥이 한방과 블랙홀의 대결에서는 어디가 이길까요? 무조건 이깁니까? 자신 말 없어요? 안 해도 되죠? 말 안 해도 된다. 알겠습니다. 아니, 예. 뭐 뱀픽 준비됐나요? 뱀픽이 준비됐어요. 네, 그럼 들어가죠. 예, 조금 이따 말씀하시고요. 그렇습니다. 뱀픽 준비 끝났습니다. 1경기 뱀픽 만나보시죠. 예,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하네요. 예, 그러면 얘기를 이어가야 해. 되겠죠? 이야기하죠. 네. 약간은 예. 빛돌 같은 경우 잠깐만요. 됐대요. 네. 아, 됐대요? 예, 들어가죠. 예. 우리 빛돌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그 경기 해설을 바탕으로 아, 가나요? 네. 네, 뭐 얘기 좀 나눠보려고 했는데 그렇죠. 예, 또 코치를 해줘야 옵니다. 되니까 뱀픽하고 와요. 네, 그 고라파동 씨랑 예. 그 집에 고동이랑 헷갈리지 마세요. 예, 그래가지고 고동이랑 약간 좀 헷갈리실 예, 것 같은데 예, 고라파동 네, 예, 고라파동 집에 있는 그 알죠? 귀염둥이 선수 예, 저 있죠? 네. 저 블랙홀과 귀염둥이 한 방에 이제 뱀픽 대결이 시작됩니다. 잔나 1티어급 S급 서포터예요. 네, 고라파동도 일단은 선수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고요. 예. 빛돌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경기 해설을 바탕으로 냉철하거든요. 네, 분석하고. 그래서 뱀픽 싸움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양쪽 다. 예. 잔나의 자르반 사세를 끌어내고 있고요. 판테온. 초반에 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챔프를 먼저 배려했습니다. 네. 고라파동 멘토가 지금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엄정현 선수를 강민 해설이 눈여겨보고 있잖아요. 친분도 나름대로 좀 있으세요? 염정현 선수. 예, 염정현 선수를. 염정현 선수를. 헷갈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그래요. 제가 여성분들이 잘 몰라서. 네, 같이 이제 게임을 좀 해봤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이제 주특기가 아리로 하는 건데. 오, 예. 예, 아리가 이제 주챔프인데. 강소라 선수가 상당한 미모를 자랑하네요. 네. 예, 레이디스 배틀계의 탕웨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강 씨가 좀 남다르기는 해요. 네, 강소라 선수의 지금 모습이고요. 자, 오늘 경기를 펼치는 귀염둥이 한방에서도 좀 어떤 그림을 그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주고 계십니다. 르블랑을 잘라냈습니다. 하하, 르블랑은 미드 라인전이 워낙 강력하니까 일단은 배낭과 나르를 풀어줬으니까 이거는 기다렸다라는 듯이 나르를 가져가고 리산드라로 맞대응을 하겠다. 리산드라 뽑으면 미드 설치, 탑 설치 알 수가 없어요, 상대방은. 네. 그래서 페이크 넣기가 굉장히 좋은 픽이고요. 리산드라와 11을 넣습니다. 11월 네. 리산드라 선택을 해요. 아마도 하고. 양쪽이 그러니까 양쪽 멘토들이 굉장히 그 롤 쪽에서 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라 뱀픽 픽은 무엇보다도 뭐 선수급 픽이 나오지 그렇죠. 않을까 싶어요. 나오죠. 해설가와 그리고 이제 선수를 준비하고 있는 고라파동 멘토의 그 대결이기 때문에 오늘 뱀픽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귀염둥이 한방 쪽에서 바텀에 힘을 실어줬다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정말 잘해서 완전히 상대를 찍어 누를 수 있는 좋은 조합을 가져가는 거 아니면 약간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 있는 걸로 일단은 가자. 네, 이거 두 가지 중 하나인데요. 뚜껑을 열어보면 이제 알 수 있겠죠? 스와시를 가져갔고 네. 11회예요. 예. 네, 발음이 좋네요. 스시 조합을 오늘 준비하고 있는 귀염둥이 한방입니다. 세주아니!
세주안이 나왔네요. 네, 예, 세주안. 감옥으로 다 올려버리겠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 아. 여성 선수들이 정말 좋아하는 세주안인데 우선은 징크스와 나미 쪽으로 징크스는 가장 아직 열려 있거든요. 네. 지금은요. 예. AD계는 좀 1티어급 레이디스 배틀에서는 가장 활용도가 높은 챔프 중에 하나입니다. 선수들이 좋아해요 징크스를. 네. 나미와 징크스. 징크스는 하드캐리력 강한 원딜러거든요. 네. 예. 1레벨 때 막 인베 싸움에서도 펜타킬 이렇게 낼 수 있는 챔프예요. 네. 자, 우르간 나왔죠? 예. 우르간 나오고 여기 선택은 아직까지 픽하진 하지 않았습니다. 오리아나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잘 쓰는 그런 챔프들이 있고 또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챔프들이 있는데 멘토와 상의를 해서 이게 전략적으로는 좋은 픽을 지금 고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거, 예, 저는 이제 그런 거는 궁금하죠. 그러니까 내가 잘 쓰는 픽은 이건데 네. 멘토들이 이거 말고 조합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거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거를 꺼내는지 아니면 그냥 기존에 잘 쓰던 것을 꺼내는지 이게 궁금하기는 해요. 예,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한 포인트인데 이따 오면 저희가 물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도 오바 조합이 나왔네요. 예, 오르가나와 자, 바이. 여기서 이제 막까지 마스크를 찍을지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스래시를 가져왔고 이제 탑 한 자리 남겨두고 있는 비용중이 한 방이고 자, 카타리나 블랙홀은 그 선수들이 카타리나 쪽으로 한번 갖다 놓는 그런 움직임들은 좀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픽은 안 했어요. 모르가나 열려있죠? 네. 레이디스 배틀에서 선수들이 선호하는 챔프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방어적인 픽으로 가자. 미드는 미드 모드 모르가나가 됐을 경우에는 방어적인 예. 운영을 한번 선보여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픽했고 세주아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뭐 정글로 나올 수 있는 카드는 많이 있어서 뭐 리신이나 이런 거를 잘 다룰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세주아니를 선택을 하네요. 세주아니 시간이 지금 다 됐죠. 세주아니입니다. 세주아니 예, 이제 한 자리 남겨두고 있는 귀염둥이 한 방이죠. 바이에 이어서 어떤 자. 선택을 할지 오바 리로 가네요. 예, 리산드라를 마지막에 네. 선택을 합니다. 리산드라 아직 픽은 확정이 좀 안 됐는데 스래시에 11회 오리가나의 바이까지 가져갔고 이제 한 자리 남겨두고 있어요. 리산드라와 오리아나 시너지 나는 그런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리산드라 들어가는 데 굉장히 좋은 픽이고 이어지는 충격파 연계가 상당히 빛을 볼 수 있는 조합인데 네. 들어가는 거는 리산드라뿐만 아니라 바이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격파만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주면은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조합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조금 전에 보였다시피 11회가 있기 때문에 예. 추격을 할 때나 도망갈 때도 굉장히 좋게 작용할 거고요. 리산드라를 가져가면서 블랙홀과 귀염둥이 한 방에 뱀픽이 모두 마무리가 됐어요. 만족하고 있어요, 표정이. 예, 서로 지금 이 정도면 괜찮다. 네. 예, 빅돌 감독의 모습이에요. 뒤에서 딱 봤을 때 손대웅 코치의 느낌이 나요. 네. CJ엔투스의. 네. 그 느낌 나는데요? 요즘에 CJ의 손대웅 코치가 환하게 웃고 있거든요. 예, 네스케이랑 낙인을 잡아냈기 때문에. 예, 대박을 쳤어요. 네, 행복이 변하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다고. 네. 강현준 감독도 상당히 좀 해피해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예. 자, 고라파동 BJ, 멘토 BJ의 모습인데 우선은 한 명 한 명 다가서서 좀 이렇게 플레이하자라고 큰 그림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실력적인 부분에선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만 잘 들으면 된다. 오, 제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네요. 미드 코그모를 상당히 잘 다뤄요. 근데 뭐 미드 코그모로 하라고 주문하진 않았겠죠. 그게 네. 워낙 어려운 픽이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자신이 잘하는 걸 선수들에게 권해주긴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선수들마다 맞는 그런 챔프가 있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지 김유나 선수 활짝 웃고 있네요. 블랙홀의 김유나 선수고요. 선수의 표정. 자, 시바나를 안 닮은 윤하영 선수예요. 네, 전혀 안 닮았죠. 전혀 안 닮았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만족스러워하는 윤영 선수의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강소라 선수입니다. 네. 강소라의 마지막으로는요. 그렇습니다. 도망가지 못해요. 선수고요. 써야 예, 됩니다. 그냥 써야 되는 네. 예, 강소라 선수. 고아진 선수와 천재적인 능력을 타고난 선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선수 김혜진 선수입니다. 다음으로는 염정현 선수예요. 네. 강민아 사유가 친분이 있는.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조시원 선수고요. 그렇게 강조할 필요는 예. 없어요. 자, 이렇게 라인별 선수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조시원 선수와 박수진 선수가 리산드라와 나르로 탑에서 대결을 펼치게 되고요. 리산드라를 가져간 조시원 선수입니다. 자, 리산드라의 선택. 한번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탑이죠. S급이죠. 1등을 달리는 탑라인 네. 탑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갈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실력이 좀 있다는 거죠. 무슨 픽을 해도 자신이 있습니다. 조시원 선수가 그 정도로 능력자라는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나르는 어떻습니까? 나르도 핫하잖아요. 나르도 굉장히 좋은 픽이고 일단은 뭐 픽 자체보다도
DJ 오라파동님이 굉장히 지금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데 네. 카메라만 꺼지면 막 떨려 죽을라 그러고 있거든요. 아, 아, 허세가 아, 들어가 있어요 저게. 약간 제가 저 친구를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어서 지금 정글입니다. 바이와 세준환이에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좋게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연준 선수는 미드라이너인데 미드를 양보하고 이제 정글로 갔기 때문에 한번 실력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강설아 선수는 강해 보여요. 네. 상당히 좀 강력한 모습이 좀 보이게 있고 그리고 강설아 선수에게 유독 강민해설이 좀 정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강치라. 아, 좋아요. 네,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 좋아요. 아, 오늘 중계 분위기가 네. 이런 분위기군요. 그렇습니다. 네. 잠깐 현장 적응 좀 하느라. 네. 김유라 선수, 고아진 선수입니다. 스트래쉬. 스트래쉬. 예, 거기다가 남이 가져갔죠. 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너무 무난해서. 무난하고? 네. 예, 뭐 저희는 무난하게 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난하게만 가면 한타 싸움이나 그리고 후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계산이 좀 깔려 있고요. 네. 그렇다면 블랙홀은 한타인가요? 라임전인가요? 저희는 뭐 다 되고, 저희는 사실은 그런 어떤 경기 내적인 데이터는 이게 어차피 사람이 플레이하는 거기 때문에 선수들한테 저도 그렇게 크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적 팀의 원딜이 멘탈이 약한 편입니다. 보세 네. 정글러가 실제 갱을 성공을 시키지 못해도 일단 얼굴만 비추는 걸로 원딜이 짜증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것만 들어가도 경기를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걸 위주로 선수들에게 많이 코칭을 해줬습니다. 자, 미드입니다. 오리아나와 모르가나를 선택을 했네요. 모르가나는 아무래도 미드 쪽에 대한 자신감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방어적으로 한번 나아가보자라는 생각인 건가요? 아, 그러니까 챔프폭이 사실은 상대 미드라이너랑 크게 다를 게 없어가지고 네. 지금 그리고 어차피 좀 미드에서는 서로 수비적인 거 고를 시나리오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라스 벤다하고 이렇게 나눠가질 거라고 예측했었어요. 네, 천재이와 윤혜영 선수는 11위와 징크스입니다. 자, 이렇게 라인별 선수들을 확인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오늘 1경기 주도권을 잡는 싸움이 상당히 중요하죠. 1경기를 가져간 팀이 계속해서 이기고 있습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1스타 대결 시작합니다! 스베누 라이디스 배틀 16강 마지막 경기 시작됐습니다. 1스타트 경기 기염둥이 한방과 블랙홀의 대결이죠. 1스타트 대결이죠. 첫 번째 경기 주도권을 과연 어느 팀이 가져갈 것인지. 오늘 경기 블랙홀 팀이 파란색으로 경기 치르게 되는데 블랙홀 팀의 강한 그 자신감을 빗돌 멘토가 좀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안 진다는 생각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어차피 대회에서는 평소 실력 100%만 내도 웬만한 팀은 다 이길 수 있고 저희 팀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게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게임 내에 들어가면 긴장되는 것도 없고 편하게 할 수 있다고 다들 자신감이 있어서 실력적인 부분보다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높이 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연습량과 그 받쳐주는 그 팀워크. 자, 반대로 기염둥이 한방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저희 팀은 제가 상대 팀을 분석을 해서 우리 팀에게 많은 조언을 줬기 때문에 약점이나 그런 거를 후벼파면 쉽게 예. 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럼 어차피 경기 시작됐으니까 그러면은 고라파동님 보시기에는 블랙홀의 약점, 가장 큰 약점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바텀이 역시 저희 팀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네. 상대적으로 다른 라인에 비해 적팀이 약하지 않을까. 아, 바텀 쪽을 주력적으로 괴롭혀주면서 초반 분위기는 가져가겠다는 그런 전략이 좀 담겨있네요. 네. 예. 그래서 성픽을 바텀 쪽 위주로 한 거예요? 네, 일단 바텀에서 제일 좋은 픽을 가져가면은 지지 않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네. 11루와 저는 신났어요, 저 반대로. 저는 이런 거 많이 주문했습니다. 윤하영 선수가 지금 신났습니다, 저번에. 신났어요. 저는 네. 이런 거 뭔가 자신감 넘쳐 보이고 상대로 하여금 얘네 잘해 보인다는 느낌 드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포장들 전 굉장히 신경 많이 썼습니다. 저는 이게 오프라인 경기고 경기감이 많지 않은 선수들에 보니까 이런 거에 좀 말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그쵸. 도발에.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일단 파이팅이고 소리 지르는 건데 경기 들어가기 전만 해도 저희 팀은 호흡은 안 맞지만 파이팅을 하는데 상대 팀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약간 좀 윽박 지르면 상대 기를 죽이는 그렇죠. 그런 전술을 좀 준비를 했고 이 좀 바텀을 깨는 전술을 준비를 했고 네. 경기 중간 중 한번 지켜보죠. 징크스가 예. 계속 신나 할지 그렇죠. 아니면 아무리 할지 11위거든요. 네, 11위예요. 네. 라인전이나 이런 주도권 싸움에서는 분명히 징크스 쪽에서 초반에 좀 부담이 많이 될 거고 예. 종합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기염둥이 한 방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좋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네. 약간 불안불안한 모습들이 좀 블랙홀 쪽에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양 팀을 맡고 있는 양 팀의 정글러들이죠. 예, 두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네. 염정현 선수와 강설아 선수. 저는 개인적으로 셰즈하니는 어떤 생각으로 나오게 된 건가요? 하고 싶어 하니까. 셰즈하니 그냥 장인인가요? 아니요. 셰즈하니 시작한 지 이제 한 4일? 아, 4일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죠. 이제 내가 감독이니까 이 픽이 좋아라고 주문한 게 아니라 네. 너가 자신 있어 하는 걸 얘기해라. 네. 그것에 대해 강점을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해라 라고 알려준 건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잘 좋은 픽을 갖다 선수들한테 억지로 시킨다고는 네. 프로게이머조차도 그건 잘 안 되는 걸 많이 봤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좋아하고 잘할 만한 걸 가지고 대신에 조합에서 좀 궁합에 맞을 수 있는 쪽으로 저는 완성을 시켜준 거거든요. 아. 근데 지금 조합이 1경기 굉장히 만족스럽게 나와서 네. 분위기는 전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군요. 그 자신감 위주로 첫 번째 경기의 중요성. 네. 자신감이 이렇게 되면 두 번째 경기에서는 원한 플레이를 못해요. 말리죠. 그렇습니다. 선수들 기본적인 스타일 자체가 경험이 많은 선수도 긴장하기 마련인데 경험 적고 처음 나온 선수들이 있는 팀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죠. 네. 블랙홀 쪽에서 분명히 초반 주도권 싸움에서는 탑 말고는 좀 내주면서 좀 경기에 임할 것 같기는 한데요. 탑도 CS는 뭐 이기고 있고. 네. 바텀이 확실히 기염둥이 한 방에 적극적이네요. 와, 지금 11위가 21개 CS를 확보하고 있고 네. 바텀에서만 잘 크면 후반 싸움에서는 무난하게 가져간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사용성과 안 들어갔고요. 네. 적극적으로 움직이죠. 라인 싸움에서 안 밀린다는 그런 강한 자신감이 좀 있어요. 11위가 저렇게 상대 밀어 넣었을 때 부메랑 검으로 딜교환해주는 게 네. 프로 선수들 대회에서는 많이 볼 수는 있는데 뭐 마나 관리나 이런 것도 신경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11위도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네, 바위가 탑 쪽으로 지금 올라가는데 와딩이 돼 있죠. 예리한 감각으로 이거 일단 지우고 네. 자, 정리를 합니다. 맵부터 자, 선수들은 뭐 강... 오! 사용자 이 뭐? 파이팅 소리가 지금 여기까지 들리고 있어요. 예, 그런 파이팅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선수들은 게임하면서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다른 팀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기세에서 좀 밀리면 안 되거든요. 네, 저는 킬러 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도 된다고 네, 해놨습니다. 난리 쳐도 되죠, 그냥 네. 가서. 상대만 방해하지 않아요. 그거 너무 과도한 액션 아닌가요? 가서 때리지만 않으면 상관없다. 네. 네. 자, 바위 들어갑니다. 위에서. 어머, 좋고요. 이후에. 자, 세 번 들어갔고. 매서운 불똥 철퇴 휘둘르면서. 철퇴 뒤쪽으로. 천만 걸렸습니다. 아, 빠집니다. 죽진 않았어요. 네. 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초반에만 서로 무난하게 가면 사실 세주안이 바위만 놓고 보면 세주안이 쪽이 훨씬 괜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 지금 분위기도 저는 되게 마음에 드네요. 네, 세주안이 이용해서 한번 네. 들어봤고요. 바위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세주안이가 좀 더 좋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세주안이가 대회에 안 나오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찾아보기가 힘든데 유독 이 레이디스 네. 배틀에서 종종 나와요. 네. 왜냐면 네. 일단은 세주안이 궁극기 잘못 들어가면 네. 어쨌든 좀 안 좋을 텐데 네. 그 비가 잡으면 이게 제대로 못 올리면 큰일 나잖아요. 안 들어갔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세주는 궁이 안 들어가면 빼면 되는데 바위는 네. 궁이 잘못 들어가면 게임을 던집니다. 어차피 들어가니까 그렇죠. 달려드니까 네. 그러면 차라리 세주안이가 낫죠. 네. 아. 그 적중률적인 부분 롤은 그래요.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아니, 그렇죠. 예.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챔프가 최고의 챔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리산드라 부시 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좀 저는 의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선수들이 프로가 아니거든요. 예. 프로 대회에서 먹히는 픽이나 프로 대회에서 먹히는 전략이나 이런 거 어차피 소화가 안 됩니다. 그거를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픽도 짜고 운영도 해야 되는데 좋아요. 그 부분 놓치고 고라파논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잘하기 때문에 본인 시점으로 요구하면 그게 소화가 잘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저희 팀원들이 정말 많이 연습해서 그걸 소화해냅니다. 만들어냈고 완성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그러면 이제 선수 네. 쓰는 픽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소화해낸대잖아요. 예, 소화가 됐는지 체했는지는 결과를 보면 알겠죠. 야,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소화가 되기만 하면 한타에서 그냥 압승을 거둘 수가 있는데 세주안의 그 변수 과연 어떻게 작용이 될지 나르와 리산드라의 탑 대결이죠. CS는 비슷합니다. 나르가 분명히 중반 후반에 그 핵심 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네. 예, 워낙 그 메가나르로 변신했었을 때 변수가 무서워서 예, 그런 부분들을 블랙홀 쪽에서 어떻게 잘 활용할지 봐야 되겠고요. 세주안이가 탑 쪽으로 백업을 왔고 나르는 빠져요. 오늘 중간에 들어가는 그 갱킹 싸움, 맵 컨트롤 싸움 자 승부에 상대가 좀 가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1경기다 보니까는 서로 좀 적응도 해야 되고 사실은 적극적인 갱킹은 안 나올 거라고 원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바인은 네. 적극적이에요 지금. 바인은 지금 바인? 레벨 5 가죠. 올라가죠. 올라가죠. 예, 충격파 이후에 또 찍어 넣고 궁극기 했고 이거는 이득 볼 것 같은데요. 아, 나이스! 아,
그렇지. 나라포차가 뛰고 들어갑니다. 위에서 추가로 선취점 나리가 따냈어요. 박수림 선수가 1킬 달성 성공. 네, 이거 소화 안 되고 체했네요. 딱 보니까. 우리 리산드라 어디 있어? 예. 리산드라를 찾아라. 예, 리산드라가 아 라인 또 잘 밀어 넣었고 아, 돌아간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 딱 집에서 체크를 못했던 것 같죠? 예, 기환을 하고 있던 그 타이밍에 들어간 공격이었습니다. 저희 팀 장점이 이런 거니까 라인전에서 조금 밀릴 수 있더라도. 서로 이렇게 콜해서 도와주거나 순간이동하려거나 이런 거 집중적으로 좀 연습했기 때문에 지금도 딱 그걸로 이겼던 것 같습니다. 예, 순간이동 통해서 킬까지 따낸 이후에 라인으로 복귀해서 CS도 더 많이 먹고 있어요. 무르가나가 워낙 받아치는 데는 선수인 챔프라서 예. 잘 받아치면서 버텨냈고 나르가 도와줘서 나르가 킬 먹었고요. 예. 또 분위기는 좋아요 블랙홀이. 그렇죠. 그러나 기영진이 한 방도 사실 나쁠 건 전혀 없습니다. 바텀 이득을 지속적으로 보고 있고요. 바텀만 잘 크면 마지막에 또 11회가 판타 싸움에 좀 해주는데 들어가진 않네요. 네. 한번 좀 물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지금 바텀에서 여기서 CS 차이를 좀 벌리면서 좀 운영을 잘하고 있어서 좀 희망적이죠. 요즘 메타 자체가 원딜 캐리이기 때문에 예. 바텀만 잘 크면 어느 라인 어느 정도 망한다고 해도 커버할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원딜이 한타에서 능력만 발휘한다면 좀 어려웠던 싸움도 되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면에서도 저희가 사실은 네. 바텀이 캐리력이 워낙 좋은 원딜러라 가지고 징크스가요? 네, 이 정도 CS는 저는 별로 네, 의미 없다라고 네. 생각이 돼요. 네. 그렇죠. 한타 싸움에서의 그 변수. 양 팀의 대표는 원딜러들의 지금 모습이죠. 캐리력이라는 게 또 CS랑 뭐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네, 적당히 템 나왔을 때 캐리력은 좀 다른 부분이긴 그렇죠. 하거든요. 예. 킬은 뭐 한타 때 주워 먹으면 되죠. 네. 네. 다 공감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예. 쿼드라라도 하면은 다 예. 복구되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팀원이 먹여줄 겁니다. 예. 예. 사실 캐리력 있는 선수들은 보통 주워 먹지는 않는데 말이죠. 네. 예. 만들어 먹지, 만들어 먹거나 하죠. 예. 뭐 어떻게든 올리면 된다, 어떻게든 후반에 캐리만 하면 된다라는 좀 이야기를 좀 해주고 계시고. 기염둥이 한 방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뭐 갱킹 실패는 했는데 리산드라 순간이동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고요. 예, 염정현 선수가 6렙을 찍었죠. 10분.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바이의 루트는 좋아요. 동선이나 루트 타이밍 자체는 좋은데 네. 자 뒤로 달려들면서 전멸 잘 썼어요 나름? 자 위에서 띄우고 완전히 걸렸네요. 위에서 낚였습니다. 예. 이런 거 예. 연습했습니다. 예. 이런 거 연습했지 한번 그렇죠. 따내기만 하면 된다고 네. 드래곤이라도 가야 예. 되는데요 이거 바위 위치가 참 좋았습니다. 리산드라와의 연계 킬 이어가면서 1대 맞추고 있고 블랙홀 쪽에서 또 아 이거 드래곤으로 갈 수 있을까 의문스럽네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이건 약간 억지 드래곤이기 때문에 욕심 안 내도 될 것 같아요. 네. 자리를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바텀 조합들이 드래곤까지 먹지는 못해요. 나르가 재빠르게 전멸 쓰는 거는 좋았는데 이어지는 뭐 리산드의 궁극기 사용 성공 좋았네요. 예, 연계기가 좋았어요. 네. 중간 잘 끊어냈습니다. 용 쪽으로 들어가죠. 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블루 들어가서 오리아나 쪽으로 지금 넘겨주고 있고 계속 용 쪽 주변을 돌고 있어요. 자, 바텀에서 지금 움직입니다. 오! 자, 추가 공격 들어가네요. 예, 뒤에서. 빼고 오네, 스러시. 자, 궁극기 할피했고. 야, 피했어요. 로켓 피했습니다. 자, 사용 성공 기다리고 있다. 야, 위에서 헤일로, 헤일로. 끌어당겨준 이후에. 자, 왔죠? 바위 왔습니다. 바위 왔습니다. 제일 나이스. 아, 타워가 때리는 각도. 자, 위에서 염정이. 안 돼, 안 돼, 안 돼. 나이스. 와, 세주환이의 이 백업 타이밍. 나이스. 참 좋았습니다. 다시 한 번. 어쩌면. 무리수. 무리수. 더블킬 나왔어요. 아 왜 저쪽으로? 아, 이런 거 혹시 코칭해 주신 건가요? 아 왜 저쪽으로 왔습니까? 미드에서 이득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아니 뭔가 완벽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이 지금... 다 완벽할 수는 없죠. 어허 태세대나. 네, 완벽할 수는 없지만 또 네. 이제 한타에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징크스가 잡혔습니다만 그 이후에 세주안의 백업이 참 좋았습니다. 네. 원래 이런 역갱이 굉장히 무서운 법이거든요. 예. 카오 끼고만 아슬아슬하게 버티면서 여기서도 킬 안 내주면서 잘 맞붙었는데 상대가 들어왔을 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세주안이가 도착을 했어요. 예. 11호 움직임 또한 좋았어요. 자 이어서 끌어당기고 헤일로 한번 띄워주고 여기서 바위가 들어가죠. 세주안이 아 이거 타워 맞으면서 아, 따먹이 걸려서 타워도 저희 편입니다. 예. 잡아주고 갈지 여기서 근데 왜 무리하게 전멸을
아 저쪽 아, 예, 매드라이프인 줄 알았어요.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저거를 잡았어도 잠깐만요. 예. 어? 이거죠. 예. 저희 서포터가 로밍을 엄청 잘 갑니다. 서포터 지금 들어가서 미드 쪽에서 그러니까 바텀 쪽에서 난 피해를 미드 쪽에서 좀 갚아주고 있고 네. 골드 차이는 크게 안 납니다. 비슷하고요. 자, 용 쪽으로 들어갑니까? 예. 자, 잠자는 용을 건드리기 위해 썸 들어갔는데요. 네. 좀 괴롭혀주기 위해서 지금 네. 들어가는데 알고 들어오죠? 모르가나가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모르가나 좀 빠져있고 와딩은 돼있고요. 눈치 봐가면서 용쪽 푸시 좋은 방어방으로 잘 막아냈고요. 네. 이렇게 깔고 여기서 버티고 있는 징크스. 이럴 때는 모닝문이도 탑라이너의 순간에도 유무가 중요하죠. 네. 네, 둘 다 돌고 있고요. 자, 여기서 나르가 빠져요? 나르가 정령이 용상을 가나요? 지금은 딜 자체가 뭐 탑이고 미드가 AP 위주다 보니까는 네. 정령 용상 먼저 가도 충분할 것 주문한 같아요. 주문한 건가요? 아니면 뭐 벤시의 장막이랑 뭐 템트리는 저는 금지템만 정했습니다. 자, 좋은 방어를 또 와, 나이스 플레이! 이거죠? 스트레시! 아, 끌어당겨주면서 버텨주네. 피지컬로 극복합니다. 헤일을 주문 방어로 막아내고 네. 기가 막힌 타이밍에 스트레시의 랜턴으로 살아가는 네. 기가 막힌데요. 이거는 좀 칭찬이 들 만한. 네. 저런 거 해야 다 해야죠. 스트레시 뽑았습니다. 그런 이제 기본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기본이다. 세주안이가 좀 공격적으로 바텀에 돌진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리산드라가 조금 더 분발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나르가 뭐 이 정도로 밀릴 그런 입장은 아닌데 라인전에 있어서는 리산드라가 좀 앞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라인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특별히 이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글골 차이 보시면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보신 것처럼 합류 중간에서 교전 났을 때 팀파이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점점 결국엔 역전되지 않을까. 네. 아까 전에 뭐 금지템은 말씀해 주셨다고 했는데 어떤 네. 거 어떤 거 가지 말라고 얘기한 거야? 저 뭐 그러니까 건머템들 있죠? 뭐 얼어붙은 건틀림 막 이런 거 네. 선수들이 이제 재밌다고 좋고 하고 싶다 네. 좋은 거 많은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하지 않아야 될 것만 정해줬고 나머지는 선수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 자율성이 좀 네. 받쳐주는 그렇습니다. 팀이고요. 보라파동 감독은 이제 자유를 금지한 네. 여기 약간 주입시킬 거예요. 강압적입니다. 강압적으로 이걸 연습해라 해서 만들어내는 짜내는 그런 그렇습니다. 운영 방식이고요. 무조건 가라고 했습니다. 네. 이 템은 네. 블랙홀은 블랙홀은 템을 금지시켰는데 네. 보라파동은 자유를 금지시켰죠. 그렇죠. 자유를 네. 금지시키고 자 주입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라라고 선수마다 다 짜줬죠. 네. 예. 짜준 그 빌드대로 이제 지금 선수들은 운영을 하고 있고 귀염둥이 한방 팀이. 보면은 뭐 골드에서 한 몇백 골드 정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크게 뭐 한쪽이 뭐 기울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평온한 상태예요. 15분 지금, 지나고 예, 있고요. 경기 보니까 기영둥이 한 방에 적극적인 움직임 만취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뭐 킬을 내거나 혹은 예. 뭐 드래곤을 또 나왔을 때 가져가거나 하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는데 블랙홀은 보니까 전형적으로 받아치기거든요. 예. 예, 그 싸움입니다. 창과 방패 대결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11위가 CS 차이를 꽤 벌렸어요. 예. 40개 이상 벌어졌습니다. 바이도 시종 일관 적극적이에요. 네. 계속 찌르고 들어가고 뭔가 만들고 빙하하고 뭐 바이 같이 합류 순간에도 오케이 오케이 빙하하고 잘 들어가는데요. 나이스 속박 야 순간이동 스피드 차이가 나이스 남았어요. 더 들어옵니다. 난리가 났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예 뒤에서 추가 백업 들어왔죠. 스트레시랑 리산 들어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네, 두 명, 한 명 서로 바꿨어요. 보니까 블랙홀 쪽이 능수능란하게 받아치네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원딜은 뭐 킬 주워 먹으면 된다고. 네. 잘 주워 먹어요. 야, 어떻게 저기서 그걸 맞출 수? 저거 위주로 연습했습니다. 아 저거 위주로 네. 마지막에 주워 먹는 그런 네네. 전략으로. 네, 우리나라가 또 양궁 잘하지 않습니까? 예, 기가 막히죠. 예, 활은 아니지만 멀거리에서 네. 로켓 그냥 때려서 그냥 잡아내는 그런 모습까지. 네. 한번 잘 받아치니까. 기회가 왔고 그걸 또 놓치지 않네요. 예, 네. 그렇죠. 키리등 말고 이렇게 단순히 미드까지 밀고 이등 많이 봤죠. 전리품까지 좀 얻어냈죠. 아, 문짝도 띄웠고 나름 다시 한번 띄워서 한번 아우! 아 오케이 전멸도 빼놨고 약간의 차이? 자 그럼 계속해서 이득 보는 싸움을 좀 하고 있어요. 한타 전까지 저희가 불렸는데 한타 한번 제대로 하니까 그리고 역전됐잖아요. 예, 역전됐네요. 네. 얼핏 보기에는 기염둥이 한 방이 많이 앞서 나가는 듯해 보였으나 네. 결국에는 미드 싸움에서 완벽히 포인트를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블랙홀이 이거는 주도권을 이제 잡았는데요. 네. 받아치고 이득 보고 차이 좁히고 오히려 역전입니다. 네. 여기도
과이가 한 발 빠르게 오기는 왔어요. 근데 네. 모르가나가 잘 버텨주면서 빙하와목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들어가나. 그리고 메가나르가 여기서 폴짝 쪄서 비기로 당겨주고 때리고. 초강력 초토화 로켓을 꽂히고. 와, 저게 들어갔어요? 뭔가요 이거? 대단합니다. 싸움에서의 그 집중력 그리고 지원력, 블랙홀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7개 방패로 버티고 있는 나르고요. 약간의 차이입니다.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아, 이거 개인 피지컬이 좋은 귀염둥이 한 방이냐 아니면 조직력이 좋은 블랙홀이냐. 네. 이 싸움인데 차가 멈춰졌네요. 일시정지가 지금 나왔습니다.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골드 차이는 거의 안 납니다. 네. 지금 100골드가량 차이가 지금 나고 있고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설아 선수가 지금 왼쪽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상황 고라파동 감독이 볼 때는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합류에서는 밀리고 있는데 5대5로 하는 한타에서는 원딜이 합류하기 때문에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가는 과정이고 네. 후반 한타를 주시하면은 확실하게 승리를 따낼 거다. 그렇죠. 이야기고요. 빅토 감독이 보시기에는 지금 만족스러운 경기로 나오고 있는 겁니까? 뭐 예상했던 시나리오 그대로 가고 있고 저희가 사실 개인기량이 이렇게 뛰어난 선수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예선전에서도 엄청 장기전을 가고 거의 서렌처도 무방한 상황을 역전을 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원래도 역전에 강한데 초반 중반에 시나리오가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이길 것 같습니다. 네. 이 팀의 단점이 서렌을 안 쳐요. 아 끝까지 간다? 아니 좀 쳤으면 좋겠는데 나는 맞으면서 장기전이다. 힘들어 죽겠는데 기본적으로 한 50분 이상은 네. 한다. 제가 이거는 중계진 분들께 좀 팁을 드리면 예. 저희 팀을 응원하는 게 오늘 빨리 퇴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네, 저쪽 팀이 만약에 좀 유리한데 게임 안 끝내고 뭐 3경기까지 간다 이러면은 저희 12시 넘습니다. 아 그 정도군요. 네. 저희가 12시 이전에 간 날이 거의 없어서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 뭐 한 번 하면 한 경기 한 시간씩 나오고 있어요. 저희 12시 네. 넘을 때도 부담감이 없는 게 친구들이 다 서울이고 근교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고라파동을 포함해서 사실은 네. 좀 원거리에서 온 팀원들이 있어가지고. 아, 전부 다 원거리에서 멀리서 왔나요? 전부 다는 아닌데 네. 다 성인이기 때문에. 다 성인이죠. 상관없죠. 가장 네. 먼데서 온 그 선수가 누구예요? 저죠. 예, 어디서? 저 광주에서. 광주. 뭐 성인이니까. 경기도 광주가 아니라 네. 전라도 광주면은 네. 와 꽤 되겠는데요? 꽤 되네요. 예, 거리가 오늘 못 들어간다는 거네요? 네. 당연하죠. 예, 오늘 못 들어가고 아 그래도 팀을 위해서라면. 그렇다면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예. 이겨야 되죠. 이겨야죠. 이기고 가야죠. 그래도. 어차피 들어가는데 이기고 가야죠. 이기든 지든 집에 못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고 이기면 그래도 기분이 아주 좋으니까. 여기까지 예. 왔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네, 자 여기서 역시 장비 세팅이 좀 주어진다고 해요. 장비 세팅 시간이요. 예, 선수자들은 마우스가 안 움직이고 그러면 세팅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꼭 필요하죠. 네, 그런 예. 거 괜히 그냥 뭐 나는 이렇게 해도 돼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고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여성 선수들은 그렇게 안 되는데 했다가 웁니다. 자주 울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분해서 우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 상당히 많기 때문에 최대한 맞춰줄 필요가 있죠. 예, 워낙에 그 여성의 마음 강민 해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 그럼요. 꽉 예. 쥐고 있죠. 쥐고 있죠. 네. 아까 전에 그 시작하기 전에 염정현 선수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염정현 선수 얘기나 좀 해보고 좀 궁금한데요? 그게 아니라 아니, 저... 어떤 친분이에요? 전 아니, 연락처 있어요? 아 연락처는 모르겠고요. 예, 예. 제가 어디서 많이 카톡 본 친구인가요? 아니면 그냥 지나간 아니, 여자? 예 아니 이제 게임을 이제 해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 지나가는 여자라니. 아, 예, 뭐 내가 뭐 지나가는 뭐 스치는 여자라고 예. 카톡 주고받고 좀 전화번호 그렇죠. 교환해가지고 예. 한번 만나자 이런 거 안 해요. 아니 같이 저도. 게임하자 만나자. 그런 얘기는 안 하셨는데 그런 거는 잘 안 해요. 근데 예. 어디서 많이 본 친구 같은데 정글을 한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아 이거 좀 비슷한 사람인가 했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원래 미드하는 친구라고 하길래 아 내가 아는 그 친구가 맞구나. 근데 게임을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미드를 양보해서 이제 정글로 갔구나. 요 정도까지만 알지. 예. 그 뭐, 이상을 아시는 게 없는 건가요? 예, 상세하게 알지는 못해요. 약간 그렇게 약간 알아가는 과정이었구나. 그럼요. 예, 예. 이제 그 과정인데 워낙에 레이디스 배틀을 준비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선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그런 거 알잖아요. 아, 알죠. 선수 있는 그대로의 성향과 어떤 스타일인지 알아야지 완벽한 해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따로 준비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제가 알고 네. 있는 것만 해도 뭐 그러니까 좀 뭐 모르겠습니다. 좀 알고 있는 게 좀 있지만 레이디스 배틀을 좀 이용해서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상 강민 해설을 위한 리그가 아닌가. 예, 그 전까지 레벨이 5였는데 레이디스 배틀 맞으면 6을 찍은 거죠. 그렇죠. 네. 궁극기로 네. 시전을 해서 이거 끝나면 바로 7세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어떻게 레벨업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강민해설은요. 오늘 어떻게 2대0 예상하고 나왔나요? 저요? 네. 아, 저는 말씀드리면 12시. 12시 정도요? 12시 될 거다. 승리는 네, 무조건 하는데. 승리는 무조건이고. 3시간이고 12시 네. 정도. 네. 자, 그러면은 고라파동 감독이 보시기에는 좀 오늘 경기 좀 언제쯤 끝날지. 저 1시까지 가더라도 이기면 좋겠습니다. 1시요? 이기면 예, 좋겠습니다. 1시까지 이겼으면 좋겠다는. 아니, 도대체 얼마나 오래 하려고. 예. 결과만 좋으면 됩니다, 저는. 예, 저희 보는데 예, 저희가 좀 저는 처음에 섭외를 받고 이제 준비를 했을 때 경기가 좀 일찍 끝나겠구나 했는데요. 바론 타임에 바론 안 가고 집에 가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경기 시간이 대폭 늘어났고
지난주에도 12시 넘어서 돌아갔어요. 1박 2일 준결을 했습니다. 아.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도 뭐 강민 해설위원 같은 경우에는 여성 선수들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워낙 좋아가지고 그렇죠. 시간 안 따지죠. 1박 2일 얘기 듣고 예. 섭외 응했을 수도 있고요. 예. 사실은. 그렇죠. 끝날 네. 때.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네. 선수를 알아가러 나가는 그런 것도 진짜 좋아하잖아요. 네. 보통 예.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드릴게요. 바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예. 경기가 중요하니까요. 네, 그럼요. 들어가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뭔가 이제 출연 섭외 요청이 왔을 때는 아, 몇 시 생방입니까?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네. 아, 몇 시에 끝납니까? 라고 잘 안 물어보는데 물어봐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끝나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라는 걸 여쭤봤죠. 네. 저는 언제 시작합니까를 물어봤다가 네. 끝나는 시간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시작하는 시간은 모르고 끝나는 네. 시간만 대충 듣고 왔어요. 네. 그래서 자, 뭐 이제는 선수들의 장비 세팅이 모두 마무리가 됐고 경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 팀 다 그냥 초반에 승부를 못 끝내는 것보다는 장기전 마지막 영혼을 건 한타 그 한타까지 간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마음 편하게 중계를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기대를 저버리고 네. 이제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제가 네, 지금 짚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쭉 가는 겁니다. 네. 제가 오늘 또 길게 보세요. 레이디스 배틀 처음 나와서 여성들이 이제 경기를 지켜봤잖아요. 네. 딱 보니까 지금 세 번째 경기를 보는데 라인전에서는 보통 반반 형태로 좀 이끌어가자라는 마인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크게 밀리지 않고 뭐 무조건 찍어 누르자 이런 마인드보다는 적당히 같이 성장을 하자, 같이 성장 도모를 하자. 대신에 한타에서 합류를 잘하든 아니면 한타에서 대박을 치든 이런 식으로 경기를 이기자. 거의 모든 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조금이라도 좀 이득을 보는 싸움을 했다가 손해를 볼 바에는 조금 비슷하게 간 이후에 마지막에 한타를 노려보자. 함께 가자라는 그런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기량이 특출난 뭐 타 팀의 에이스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저도 보면서 느낀 게 강민 선생님 말씀하신 마인드가 맞는데 저희는 또 그 플레이 특화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저희 팀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거 중요하죠. 특화돼 있는. 특화돼 있는. 네. 굉장히 장기전에 특화가 돼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똑같이 플레이하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정말 많죠. 특화돼 있어야 돼요. 네. 우리 음식집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 특화돼 있는 예. 맛있는 데 가야 되죠. 맛있는 데 가거나 아니면 많이 주는 데 가거나 여기 많이 주는 데를 가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맛보다도 네. 많이 줘서 길게. 어제 두 팀의 작전이 똑같아요. 오래 가서 상대를 지치게 만들고 승리 따내자. 그렇죠. 집중력이 무너질 때까지 한 시간 달려보자. 네. 예.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 같은 뭐 데빌령 있는 팀 아테나 같은 경우에는 단거리 100m를 하는데 여기는 42.195km 네. 마라톤을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렇습니다. 팀마다 워낙에 색깔이 좀 다르니까요. 자, 용잡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빼고 봅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자, 이거 네, 지금도 보시면은 일단 먼저 저희가 뛰기 시작하죠. 맵 보면은 예. 뛰네요. 예. 먼저 떴던 건 아니고 지금 대처를 좀 하려고 네. 내려왔던 것 같은데 멀리서 예, 내려왔던 것 같은데요. 이제 빠지죠. 자, 이러면은 리산드라 순간에도 없거든요. 예. 먹어야죠, 먹어야죠. 과감하게 좋아서 때리고 때리고 블랙홀 블랙홀 블랙홀이 오 와 먹었어요. 나이스. 야 오 파랑 팀 깜짝 놀랐어요. 먹었어요. 깜짝 놀랐네. 저희 씨 부회랑이 와가지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파란색이 먹었습니다. 예, 블랙홀이 먹었어요. 오! 세주아니! 피나가모! 나이스! 대리! 충격! 야! 원딜 지금 전멸로 피하는 거 보셨죠? 자, 오리아나! 예, 봤어요! 아하, 좋아! 블랙홀 잘라먹고 욕먹고 여기다 끌어먹었어요! 와, 세주아니는 뭐 달려들다 잡혔습니다만 그래도 네. 2명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혹시 리산드라는 싸웠나요? 팀원이랑? 합류를 안 하시는데? 이거는 블랙홀이 좋았는데 네, 블랙홀이 정말 주네. 잘했네요. 왜냐면 이번 건 잘 물었네요. 보니까 단순히 그냥 대치 상황에서 안전하게 한타하자 이게 아니네요. 각이 나오면 들어가서 상황을 만들자. 이거는 위축되지 않고 자신감이 넘칠 때 나오는 플레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과감하게 들어갔을 때 뭔가 이제 뻥 나거나 막 이렇게 뭐 안 풀리거나 굵게 안 들어가나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감독이 모든 걸 다 코치해 줄 수는 없거든요. 야. 선수들이 짜여진 게 있네요. 결국 흥분하면 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바텀 쪽에 압박을 하고 있는데 뭐 깊숙하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네. 바로 빠지죠. 재정비 들어가네요. 오더는 누가 보나요? 전반적으로 다 같이 보는 쪽이고 네. 의사결정 자체를 누구 하는 것보다 근데 제가 주문한 건 그거예요. 누가 오더를 어떻게 해라가 아니라 누가 오더를 할 거면 무조건 큰 목소리로 말하고 목소리 큰 사람 따라가라. 그러니까 어설프게 서로 의견 갈리는 것보다 지금은 사실은 같이 그냥 뛰는 게 낫거든요. 손해보더라도 당장. 함께 가자. 네. 지금 작품을 만들었거든요. 좀 전에 이게 세조아니가 저렇게 과감하게 들어가면서 이어지는 헤일 네. 이런 연계가 기가 막혔어요. 에로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LL은 어떻게든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렇죠. 예. 아니 근데 목소리는 기염둥이 한 방도 크지 않습니까? 저희 팀은 예. 오더를 한 명만 봅니다. 오더 누구죠? 정글러가 예. 그러니까 염정현 선수. 네. 강민혜 선수가 친분이 있는 염정현 선수가 오더를 보거든요. 예, 잘하니까 예, 오더를. 누가 들으면 저랑 뭐 어떤 뭐 그렇고 그런 사이인 줄 알겠어요. 전혀 아니죠. 같이 네. 게임하는 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같이 게임을 서로 연구하는 사이. 그 염정현 선수는요. 예. 제가 이제 김희철 씨랑 이제 게임을 많이 하는데 김희철 씨도 알고는 있어요. 누군지는. 해본 적이 있어서 거기서 갑자기 그렇게 넘어가네. 예. 이게 몰탁이라고 하죠. 남의 헤일이라고 합니다. 헤일이라고. 물고 넘어질 게 필요한데 예. 이제 거물급 연예인 하나 물고 넘어질 거 아니에요. 화제를 빠르게 네. 돌리네. 시철이 정도는 얘기해줘야 돼요. 강민혜 선이 처세술이 좋아. 아 네. 그러니까요. 처세가 진짜 최고입니다. 네, 같이 이제 물고 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 좋아요. 이제 좀 다행이에요. 예. 탑을 지금 보존대 성공을 했고 자 양 팀을 대표하는 서포터들을 좀 만나보도록 하죠. 고아진 선수와 김유라 선수죠. 나이스. 예. 나이스. 묶었어요. 야, 나를 갖다 위에서 포지션을 해 준 거야. 기억력을 잡아내고 신났어. 펄짝펄짝. 야, 좋고. 오리 하나. 오리 하나. 나이스. 징크스. 오, 속방 맞췄어요. 속방 맞췄어요. 예. 이거 뭐 타워까지 리산드라가 자꾸 리산드라 합류로 하면 좋겠는데. 리산드라가 자꾸 늦어요. 바쁘신 분 같아서. 약간 늦습니다. 합류가.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네. 탑에서? 그러니까 자꾸 야근을 하세요. 네. 저희가 정시 퇴근해야 되는데. 네. 제가 이것도 좀 팀원한테 부탁을 했던 게 왜 LOL 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거든요. 내가 합류해봤자 어차피 늦을 것 같고 나는 눈앞에 먹던 정글몸이나 라인몸 먹으면 내가 템이 나오니까 더 좋다. 네. 그런 거 다 포기하라고 했어요. 무조건 뛰어라. 백업. 네, 그거 하나 망설이는 것만도 팀이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것도 좋은데요. 나르가 꽤 오래 버티기는 했고 결국에는 아 여기서 좀 죽었네요. 결국은 완기했죠 우리 탑이. 예, 탑이 완기, 리산드라의 완기. 시에서 50개나 넘어갔고요. 3킬 킬에서 앞선하고 있습니다. 네, 블랙홀이 약간 흥을 좀 냈는데요. 네네.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한번 이렇게 깨지는 게 낫죠. 나중에 게임 터지는 거보다. 지금 저는 볼트 똑같아요. 그 블랙홀이 아까 전에 뭐 나미가 스킬 연기, 나미가 뭐 스킬 잘 꽂아놓고 뭐 위에 막 징크스, 나르 이런 걸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아, 이 선수들은 일단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싸울 준비됐어? 무기 다 장착했지 모여. 시원하게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가져옵니다. 예, 조금 전에는 어쨌든 실수가 좀 있었고 기염둥이 한방팀에서 집중력이 좀 있었던 부분으로 좀 이득을 봤는데 그런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 기용중의 한방팀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한타에서는. 네. 지금 11루랑 징크스도 CS가 40개가 차이가 나는데 사실상 템 차이 크게 안 나거든요. 네. 킬 주워 먹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게 시나리오대로 저희 준비한 그대로 두세 개만 더 주워 먹으면 네. 예, 열정의 검, 무한의 대검까지는 나온 상황이고요. 아 근데 CS가 일단 네. 기본 실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CS를 잘 못 먹으면 아무리 그래도 한타에서도 잘 먹는 사람보다 못하지 않을까. 야, 그렇게 이제 기본기가 좀 능하다는 거다. 기본기 좋다고 이기는 게임이 네.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제 빗돌 감독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프로는 아니거든요. 그럼요. 여성들이기 때문에 CS는 좀 밀려도 한타 조합, 의사소통, 조직력 이걸로 이길 수 있다, 극복 가능하다 요 말씀을 하려고 그랬죠. CS 잘 먹어서 뭐 세계 최고 되는 거면 중국에 계속 LOL 최고였겠죠. 네. 하지만 한타 부분에서 예, 나그네도 최고였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네네. 나그네는 뭐 CS 제조기라 제가 네. 한국 선수는 좀 언급하기 미안해서 굳이 중국으로 화제를 돌렸는데 아니 뭐 한국에서 그런 거 없어요. 아니 김상문 예 화이팅. 예. 아니 이런 거는 솔직하게 얘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아 맞아요. 예, 맞아요. 선수는 언제나 발전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최고가 돼도 또 발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뭐 공장도 좋고 소프트웨어도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두 가지가 좀 맞아요. 발전할 수 있는 거고 지금도 위치 좋고요. 야 들어와요. 나이스. 들어와요. 헤이 연계. 밀어 붙어라세요. 광 도시에 후벽파 좋았고 블랙홀 들어갑니다. 나르가 메가 나르 나르 메가 나르 들어와서 후벽파입니까. 나이스 포션. 자 이거 빗돌 좋아. 아니 빗돌이 아니라 블랙홀 좋아. 리산드라 가만있고요. 자 좋아요 블랙홀 좋아요. 다 잡습니다. 11에 11에 11 도망갑니다. 뒤를 노리고 셀간이 달리고요. 뒤에 추가 공격 들어와. 야 옥차를 찐 가지고 들어가서 잡아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타워까지 먹으면서 같이 드래곤까지 섭취를 해줘야죠. 네. 아니 네 명 끌어냈습니다. 이게 그 나미의 스킬부터 시작을 해서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블랙홀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놓치질 않아요. 기염둥이 한 방은 좀 잘 싸워야 되는데요. 한타 싸움에 다시 한번 무너졌어요. 잘 잘리네요. 예, 잘리죠. 중간끊지고 예, 서로 진짜 좋은 위치에서 같이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끊겨요.
와, 그 어려웠던 상황에서 뭐 충격파가 아예 못 들어갔던 건 아니었는데 그 전에 빙하 과목이 또 대박을 쳤어요. 네. 그리고 아, 빙하 과목이랑 헤일이 마치 뭐랄까요? 아, 손발이 딱딱 맞아요. 예, 맞아서 들어는 얼려놓고 물로 쓸어버리는 와. 싹쓸이하는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저런 궁연계를 집중적으로 뭐 연습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거 그냥 선수들이 원래 잘하는 부분이라 가지고 본능이군요. 네, 굉장히 지금 만족스럽습니다. 네, 여기서 그냥 제대로 올렸고요. 그 이어진 헤일이 3명 썼어요. 한번 시간을 충격파가 끌기는 끌었어요. 근데 메가나르를 막을 수 있는 챔피언이 없었습니다. 네, 예, 징크스도 피가 많아요. 메가나르의 이 공격력을 좀 끌어줄 선수 없었고 11회도 돌다가 딜을 제대로 못했어요. 야,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까지 끊기고요. 폭한의 맹습.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물보다 센 거는 없다. 빙하가 뭐 얼음. 예, 얼음과 헤일과 물. 세네요. 그 완전히. 나 알겠습니다. 세요. 물. 네. 야, 이거 되게 기가 막혀요. 중계 분위기가 얼음이 됐는데요? 이런 등급이 얼려 빙하 감옥이 좋았다는 느낌이었어요. 이 감옥이 얼음 감옥 어떻게 깨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우, 놀라운데요? 그렇습니다. 역시 강민이에요. 빠져들어가는 차라리, 것 같은. 예, 네. 저. 이거는요, 네. 어, 막 보통의 돼지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보니까. 네. 네. 빠져나오셔야 돼요. 어우, 차라리 염정현 선수 얘기라는 게 낫겠는데. 예. 갑자기, 어우, 물이 세다라는 좀 드립이요. 제가 태어나 처음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기억해놔야 되겠는데요? 네. 2015년에 들었습니다. 아. 근데 원래 분위기가 이래요. 예. 화목하네요. 아. 예, 화목하죠. 워낙에 경기 길다 보니까 이게 호흡이 좀 깁니다. 맞습니다. 이거 뭐 금방 끝나는 경기가 아니에요. 네. 골드 차이 거의 안 나잖아요. 예, 이 이야기는요. 앞으로 20분 안에도 비슷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거죠. 네. 한타 싸움 한 6번 나면 끝나더라고요. 네, 5대 0 한 3번 나면 끝나요. 예, 그 정도로 저희가 중계를 하면 느낀 점이 좀 크고요. 여성부 리그랑 이제 남성부 리그랑은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네. 여성부 리그의 경기를 보면은 한타로 이득을 봐도 이제 거기서 유불리가 크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아, 좀 유리하고 뭐 주도권 빼앗아 오는 건 있어요. 근데 한타를 계속 봐야 돼요. 이상하게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예. 프로 선수들조차도 사실은 끝낼 때 못 끝내는 것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는 답답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 게임하다 보면 아무래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인정하고 게임을 봐야 되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죠. 왜냐면 선수들은 여기다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명성과 명예. 그러니까 뭐 이거 상금적인 부분보다도 이겨서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어요. 잘한다는 걸 뽐내고 싶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무리해서 지는 것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가자라고 아 이거 걸렸나요? 나이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경기 내용은 블랙홀이 조금 앞서는 느낌을 분명히 주기에는 충분한데요. 귀염둥이 한 방도 사실 이 정도 상황이면은 밀릴 수 있는 조합도 아니고요. 한타만 제대로 바이보 리산드라 충격파 제대로 들어갔을 때는 포텐 터지거든요. 한타만 제대로 하면은 충분히 뒤집힐 수 있죠. 뒤집을 네. 수 있고 조냐의 모래시계도 둘 다 나왔고 네. 미드라 탑라이너 둘 다 나왔고요. 결국 후반까지 가면은 결국 저희 팀이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후반에 갔을 때 그 한타력으로 네, 지금 보시면 말투가 약간 확신이 없어졌는데 아까는 네. 저희가 이긴다는데 이기지 않을까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에 가는 생각 하고 계신 거 아니죠? 아니죠. 예, 아 집이 먼데? 네, 광주 막차가 몇 시더라? 예, 그런 느낌 아니죠? 네. 아, 첫 신이야 우등 포스 나이스. 아, 헤일로 한번 시간 벌면서 타워를 깨자. 네. 타워까지만. 깨죠. 전립포스 오케이. 이런 전술 좋죠. 보라파동 감독은 아무래도 이거 첫 경기로 배치를 받았어야 늦게 첫 경기는 첫 경기는 약간 감 보면서 상대 실력을 보고. 다음부터 열심히 와이고 아, 의미 없죠. 아, 예. 아, 4인 충격파였네요. 예, 4인 충격파였는데 자신은 사라지고 오빠 나이스. 아 이거 이렇게 되면 격차가 좀 벌어지는데요. 예 지금 바위가 좀 끊긴 상황이죠. 징크스의 네. 체력이 좀 떨어져서 뭐 뒤쪽으로 우선 빠집니다. 일단은 블랙홀 쪽에서 세주아니가 앞장서서 밥상을 잘 차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차려주면 모르가나 나르가 이제 들어가는데 전혀 위험 부담이 안 생기고 그렇게 되면 전형적으로 징크스가 나중에 완전히 하드캐리 할 수밖에 없는 구도거든요. 네. 이거 이 정도 흐름만 유지하면 블랙홀 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질 것 같아요. 이미 좀 주도권을 많이 넘어갔어요. 잘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한타 싸움에서 네. 이니시아이팅을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세조하니가 반대로 귀염둥이 한방 쪽에서 리산드라 뭐죠? 예. 리산드라가 생각보다 잘 컸는데 파고드는 타이밍을 잘 잡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예, 리산드라가 타이밍 잘 잡고 들어가야 호응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냥 타이밍 리산드라 한 번만 제대로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10번 중에 한 번만 잘 들어가면 됩니다. 아 지금은
네 번 안 됐어. 내가 한 네 번 안 됐어. 여섯 번도 안 되고 여섯 번째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은 여섯 다섯 번을 더 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때쯤에 이미 게임이 터져 있겠죠. 한번 봐야죠. 이 팀의 운영은 결국 한타로 잡고 있어요. 서로 한타를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한타로 인해서 드래곤 스택을 높여만 준다면 경기는 무조건 우리가 잡을 수 있다. 양쪽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집중력은 블랙홀이 좀 더 좋고요. 예. 드래곤도 이미 저희가 다 먹었었고 뭐. 네. 이제는 기회가 귀염둥이 한 방도 기회가 많이 없다라는 거야. 아무리 뭐 한타 조합 좋고 이러면 뭐 합니까? 상대도 한타 조합이 좋은데요. 예, 이번 싸움에서 무너지기는 확 키울 수 있어요. 29초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 한타를 만들어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예, 이번 전투가 여기서 저희의 해야죠. 승리가 결정되는 장면인가요? 한번 지금 이제 보죠. 역전의 실마리가 여기서 나오죠. 리산드라가 제대로 백업을 해서 오긴 왔어요. 리산드라. 네, 이제 와야 돼요. 예, 이제 와야죠. 네. 조시원 선수. 업무는 뒤로 해야 됩니다. 예. 예, 이미 드래곤 그냥 먹을 수 있는 각이라서 이거는 세 번째 드래곤도 저희 거네요. 세 번째 스택까지 1초 남았고요. 자, 기업들 나오는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려왔어요. 용 내려왔죠. 네, 선택을 해야 될 포기했죠, 시간이에요. 포기했죠. 포기했죠. 예, 용이고. 가는데요? 안 오나요? 그냥 주나요? 뺏겼네요. 무한계산. 구라파동 멘토가 좀 중요한 한타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네. 지금 보면은 중요하게 포기했어요. 또 물리죠, 물죠. 전멸 빼고 오케이. 예, 전멸까지 플렉스까지 쓰고 도망가네요. 11호 궁도 뺐어요. 예, 지금 한양계시에 거기다가 전멸을 다 써서. 네, 이러면 미드 압박 쭉 가면 되거든요. 아니 이게 지금 드래곤 한타에서도요. 보라파노 감독 뭔가 오더가 확실하게. 내려줘야 되는데 갈 거면 가고 아닐 거면 다른 데에서 이득을 취하자 이랬어야 되는데 용 시간을 몰랐던 것 같아요. 예, 아 용 타임을. 네. 타워 공짜. 예, 여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싸움을 했어. 예, 저한테 좀 잘랐어 너희가. 나를 그렇지. 나를 하는 게 없어. 자, 더블 킬 나왔어요. 아 이거 진짜 결국 한타는 저희가 지배하지 않을까. 한타 잘했어요. 한타 잘했어요. 내려갑니다. 한타는 기가 막히게 했는데 이번에 이 정도는 줘야죠. 결과는 뻔해서. 자, 예. 지금 남이랑 모르가나 나를 셋이 끊겼어요. 이거 바론 각이죠, 바론? 예. 자, 바론. 아, 이거 모르가나가 허무하면서 연쇄 작용이 일어났네요. 10번 중에 한 번만 통하면 됩니다. 이번에 한 번만. 이번에 리산드라가 바론 먹는다고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자, 이러면 역으로 업적이라도 하나 깨고 나오자. 이 전략 좋아요. 네. 이게 라인 상황이 지금 엄청 좋기 때문에 집 가는 거 빨라요. 바로 먹을 때. 설마 스틸을 만지겠죠? 아니 이런 상황이 나오나요? 아니 제가 야 이걸 먹나요 지금 징크스가? 와 이걸 먹어요. 이걸 어떻게? 10번 중에 한 번. 네. 지금 이렇게 나면은 이거 궁극 집중적으로 연습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와 징크스 대박인데 오늘. 아니 초강력 초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징크스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나? 네. 와. 요거를 정리해보자면 보라파동 감독이 그랬잖아요. 10번 중에 한 번만 제대로 되면 된다. 네. 근데 조금 전에 궁극기로 내셔 남자가 실패한 건요. 100번 중에 한 번 될까 말까. 그럼요. 확률에서도 저희가 앞섭니다. 네. 여기는 10번인데 여기 100번이에요. 이런 일을 전 저기 처음 봤어요. 네. 지금 보시면은 중간에 먹을 줄 알고 막 귀한을 눌러요. 다 먹지는 않은데. 그렇죠. 와, 이게 대박이잖아요. 아니 초강력 초토한 로켓이 들어와서 내셔 남자 바론을 먹었어요. 아 이런 일이 다 있나요? 제가 초강력 초토한 로켓을 발사를 했을 때 작은 목소리로 얘기했잖아요. 설마 뭐 스틸? 이거는 스틸 확률이 떨어진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존재했어, 존재했어, 괜찮아. 네. 팀 오케이 시기라. 자유. 블랙홀. 아 이거는 대승인데요. 이건 터지는데요, 터지는데요. 아 바론을 넘겨주고 게임 터졌죠 이건 거의. 예. 나이스. 왔어요. 와 징크스가 마지막에 한타 때 할 거라는 거 다 들어와요. 윤하영 선수 무슨 초강력 초토한 로켓이. 아니 로켓에 이렇게 기가 막힐 수 있나요? 초강력 초토화 시켜놓는 이 로켓을. 이야 대박입니다. 이거는 진짜 잘하네요. 순식장에서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잘하네요. 예. 와 쓸립니다. 네 그럼... 심지어 징크스 모스트 아닙니다. 이것도 준비한 지 한 4일 됐습니다. 4일 됐는데 이 정도로 맞춰요? 네. 초기 좋은 선수인가요? 아니면 감이 좀. 와 놀랍습니다. 네. 예, 1경기 이렇게 끝나나요? 이렇게 되나요? 바로 스틸 이후에 한타 싸움에서 마지막에 로켓으로 끊어내고 그럼 한 나오려면 2초 3초 가자! 예, 블랙홀 역전 나오죠 여기서?
버텨 봐야죠. 교수님한테 아니고 지금 끊기긴 했어요. 자, 공기 씨로 억지로 오는 감이 있죠. 오르가나 예, 억지로 오는 잡고. 거에 터지고 있죠. 네, 하나 잡고 두 명 잡고. 아, 진짜. 네, 여전히 여유롭습니다. 네, 지금 두 명 끊기긴 했습니다만 뭐 전체적인 분위기가 블랙홀 쪽으로 쏠렸어요. 잡아가는 분위기입니다, 거의. 블랙홀은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또 들어가고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싸움에 정말 한타에 특화되어 있네요. 예, 이 모든 게 징크스 때문이죠. 그렇죠. 징크스가 저거 배내야겠어요. 예, 말도 안 되는 정말 바로 맨 다음 거에 바로 배. 네, 저거 배내야겠어요. 초근이 없는 로켓에 말씀드렸지만 근데 모스트가 아닙니다. 이건 전적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 예. 선수들의 그 여성 선수의 이 집중력. 치크스 보세요. 얼마나 신나요. 발걸음이 가볍잖아요. 예. 예, 원래 저렇게 발걸음 가벼울 때는 또 시베누 씨 뭐야? 시베누 신었다는 얘기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스폰서예요. 아, 얘기. 예, 스폰서를 예, 뭐야? 지금 스폰서라고요. 예, 스베누. 제 오른쪽에 IUC 있죠? 네. 아이 오른쪽 아래쪽에. 네, 신발은 스베누. 스베누 두 신발 신었을 때 저는 발걸음이 가벼울 그렇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저 발음이 어렵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시바나랑 예. 스베누랑 깜짝 놀랐어요 지금요. 지금 놀랐어요. 시베루. 알겠습니다. 예. 시베루가 됐어. 와. 이거 이대로 그냥 쭉 들어가면 끝날 것 같거든요. 들어가면 끝나죠. 지금 한타 싸움에서도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놀랍네요. 더 이상 버티기가 좀 어렵죠. 끝났죠?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어요? 저희 팀도 절대 썰에는 안 칩니다. 볼까요 그러면요? 썰에는 안 치면 썰은 누르게 해줘야죠. 리산드라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나라가 시베루랑 리산드라 둘 다 묶었죠? 예. 둘 다 나이스! 혼자 나랑 죽어도 돼요. 죽어도 일단 돼요 이거는. 야, 징크스가 다 죽이죠 이거는. 예, 끝났죠? 들어가는데요? 기영둥이 한 발 끝났죠? 끝났죠? 예, 끝났어요. 지렇게 끝나고 기영둥이 한 발 끝났잖아요. 오케이! 예, 들어갑니다. 오케이! 넥서스, 넥서스! 달려들고 있어요. 깨야죠, 깨야죠. 야, 이거 슈퍼미니언에 자, 네. 완전히 전력 깎기 됐고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아, 끝났습니다. 아직 이거. 아니에요. 이거 끝났죠. 아,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안 되겠네요. 끝났습니다. 마무리됐어요. 전 블랙홀이 이번 경기 승리 따냈습니다. 바론 스틸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멋진 장면이 이번 경기에서 좀 나왔습니다. 잘했다, 얘들아. 이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 그럼요. 그런 모습을 블랙홀이 보여줬죠. 예. 블랙홀이 지속적으로 한타를 잘했지만 결정타는 날려지 못했었는데 그 결정타는 어디서 날렸냐? 상대가 바로를 먹고 있을 때 업체기를 깨러 가면서 초강력 초타 로켓을 날린 그걸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징크스가 날렸어요. 아, 빅돌멘토의 그 예측대로 갔습니다. 징크스가 후반 한타에서 네. 물론 한타에서 활약하는 것보다 그냥 가다가 던진 이 로켓이 걸린 경우가 좀 있었어요. 두 번 정도. 연습 결과 매번 걸리더라. 매번 걸리면 그게 운이 아니거든요. 실력이거든요. 매번 걸리면 실력입니다. 네. 예. 전혀 예상치도 못하는 내셔 남작 스틸이 나와서 이번 경기 블랙홀이 생겼다 냈습니다. 네. 1대0. 어떡하죠? 고라파동 감독이 예. 얼굴이 정말 계속 빨개지고 있어요. 골이 아파졌어요. 아, 머리 아프네요. 골아파져. 네. 예. 아, 어떡하죠? 미치겠죠? 네, 미치겠습니다. 지금 가서 바로 얘기해서 싱크스 팬 네. 이어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두 번째 공격 돌아오겠습니다.